우리 중대는 이 동부 전선에 배치되어 미군들로부터 악어 중대라는 별명을 불리게 되었다. 왜 악어인지 아는 사람? 악어는 50개의 알 정도의 알을 낳는다. 그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짐승들한테 먹힌다. 그리고 간신히 알에서 나온 새끼 악어 대부분이 또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, 고작 한두 마리가 어른 악어로 자란다. 근데 그 한두 마리가 50개 알 중에서 살아남은 고작 그 한두 마리가 늪을 지배한다. 그게 악어다.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다. 이렇게 전선이 교착된 2년 6개월 동안에 50만 명이 죽었다.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. 우리가 악어고, 우리가 전장을 지배한다. 누가 가장 강한가? 누가 가장 독한가? 12시간만 버텨라. 살아서, 살아서!